1991년 독일에서 에너지 절약형 주택 패시브하우스를 처음 선보인 이후 친환경 주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제로카본 그린홈을 개소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초고효율 자재로 만들어진 제로카본 그린홈은 마치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에너지원별로 에너지 소비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에너지 손실의 60% 이상이 창문에서 발생합니다. 이에 제로카본 그린홈은 기존 창호 대비 단열 성능이 3배나 높은 고성능 초단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창호와 벽체가 만나는 모든 공간에는 기밀 테이프를 시공해 열이 나가거나 한기가 들어올 수 있는 틈새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제로카본 그린홈에는 이런 초단열, 고기밀 창호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는 패시브하우스 기술과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액티브하우스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블라인드인데요. 이 외벽 블라인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미연에 차단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첨단 장비들을 통해 인증된 고성능 단열 시스템과 건축 자재가 집약된 제로카본 그린홈은 에너지 절약의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그린빌딩 연구실은 효율적인 시스템과 최첨단 건축 자재의 결합으로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 환경적이고 인간적인 건축물을 위해 진일보할 것입니다.